화면 맞출게요. 됐다. 야, 재밌겠다.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영호는 원맨럭 더블이에요. 원맨럭 더블. 제동이 형님이 뭘 할진 모르겠다. 진짜 예측이 안 돼가지고. 일단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금방 다녀올게요. 해야 되는 중계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아 그러면 안 되겠지만 굉장히 사실 좀 감격스럽네요. 이 두 선수가 한 화면에 잡히고 한 맵에서 서로 간의 일꾼을 가르고 그리고 예전에 그랬듯 이영호 선수는 언제나 음료수를 들이키는 아 이런 모습까지. 우리가 맞다. 이제 자꾸 네. 결승전 가자. 오. 여기서 응원해주고 네. 힘을 불어넣어주고 네. 자, 이 경기 내에서 지금 여기서 오 예, 배우 윤시훈 예 맞죠? 와, 그 정도로 진짜 이재동 선수에게 또 엄청난 기대를 거는 팬분들도 많고 이영호 선수도 거기 못지 않아요. 예. 오늘 뭐, 대결에서는요. 예. 이 선수들도 떨리겠지만 보는 와, 예. 잘생겼어요. 그렇죠. 잘생겼습니다. 예. 오늘. 네. 그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응원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무엇보다도 이 아, 이재동과 이영호 선수 아, e스포츠 안에서 역사에 거의 첫선에 꼽히는 라이벌을 구도를 형성하던 이 두 선수가의 대결을 2010년 이후에 저는 사실 다시 보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두 선수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아, 입대를 한다거나 다른 길을 선택을 했다면 전혀 볼 수 없을 뻔 했었던 이 대결이 7년 이후에 7년 만에 다시 이렇게 많은 분들의 성원과 더불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네. 이미 만족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었죠. 정말 저도 이제 10년 넘게 중계를 하면서 이 한 경기 한 경기가 저에겐 정말 좋은 추억이에요. 네. 아마 시청자분들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스타크래프트 1을 통해서 학창 시절을 보냈던 분들 많았었고요. 야, 제동이 형님이 이거 살짝 봤네 먼저. 긴장이지만, 보는 이들도 긴장이 되고 저도 지금 긴장이 되거든요. 원메르 더블. 아, 네. 야, 오버서치도 꼬았네 제동이 형님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원래 가로로 안 가거든요. 노스포닝. 노플 사맷. 전반을 가져가고 난 이후에 네. 야, 이건 대각선이라서 저기가 좋아요. 이거는 막아. 치즈러시 와도 막아 이거는. 선수의 어떤 경찰이나 뭐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야. 오졌다. 노플 3에 뭔가 할 것 같긴 했는데. 배럭스 완성되고 지금 머리 나오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위로 들어가서 3회 철체제 눈으로 보죠. 따라붙고 있는 상황. 예. 자, 높은 3회. 뭐 이 초반부터 이 강공을 펼치고 나오고 있는 대륙 더블이 아, 거의 뭐 아, 뭐 보통 박수 없이 저 위에서 자, 소상 견제가 좀 이어나가고 있는 이영호 선수. 자, 그래도 저그가 노림수로 패스 바로 지어서 이거는 괜찮아요. 이런 것들이 아니고 대각선 방향인데다가 정찰을 원샷으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 대각선 방향에서 노스포링 3 해처리는 분명히 이재동 선수가 선택. 제가 가스러시 하는 이유 알려드릴게요. 가스러시를 하면은 이제 저그가 예, 뭐 실력도 실력이고 이제 살짝 느려지잖아요. 테크가 그 미세한 차이가 이제 선앤배할 때 빌드만의 그런 상성이라는 것도 준비하지 않습니까? 네. 저그가 체감이 그, 다르거든요. 아, 좀 심리전이 굉장히 느리면 느릴수록 선앤배가 이틀 전에도 알 수 있었지 않습니까? 되게 빡세요. 그래서 이제 영호가 가스러시 한 거죠. 앤배 올리고 있습니다. 뭐 상대방의 빌드는 이렇게 진행이 됐고 자신이 초반에 그러고 바로 선앤배 그냥 운영 싸움으로 가자. 어찌됐든 100% 승률을 자랑하는 빌드 자체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원베럭스에서 앞마당 그리고 배짱 있게 어느 정도 머린 정도 소수만 생산을 하고 바로 엔베까지 올려주면서 엄마린 체제를 지금은 이영호 선수는 구축을 하고 있죠. 네. 네. 정찰 꾸준히 해주고 있는 이영호 선수고 네. 테크 올리고 있어요. 네. 하지만 이재동. 뭐 중반에는 조금 더 강하게 다른 빌드를 사용한 이 저거보다 조사리 형님 어서 오세요.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영호 선수도 긴장을 하고 있을 거. 네. 아, 한 개 평가에 감사합니다. 이거 끊기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야, 사람이 많이 봐가지고 끊기는 거는 돌리고 있는 이영호 선수예요. 네. 이게 안 돼요 어떡해. 확인 이후에 진출하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정찰 SCV도 되게 잘 끊어가지고 보이고 있는 머린이 이거밖에 없는 이게 여기서 선앤배를 노리고 럭커할 수도 있긴 해요. 한 대 툭 맞아주면서 시야를 좀 확보를 해놓는 야 맞죠? 자, 테크 올리면서 네. 히드라 테크 올리고 있죠. 네.
예, 가스러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선앤베를 저그가 예상하거든요. 근데 야 역시 러퍼하네. 긍정적인 운영을 통해서 오늘 승부를 결정짓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초반 중반까지의 그런 화력, 이재동의 그 화력은 진짜 무섭거든요. 야 다른 경우보다도 이거 지금 오버로드 위치가 오버로드 위치가 이거 여차하면 럭커 드랍까지도 할 수 있어요. 이제 6시 구석에 이제 오버로드 벽 타고 가고 있고 9시 오버 구석 타고 가고 있고 이거 이거 럭커 드랍이에요. 럭커 드랍 아빠가면서 지금 다른 테크를 선택을 했거든요. 레어가 올라간 이후에 힌트레스트 대인이 건설이 되면서 오버로드가 이 9시 방향, 6시 방향으로 딱 붙어서 지금은 또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기습적인 전략을 활용을 해서 내부 전노코한테 선앤베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 이런 어떤 그 공격 타입이 나 그리고 지금은 있는 것 같은데요. 앞마다 네. 본진 스캔 지금 스캔 느려요. 본진과 앞마당 쪽 스캔이 느려서 오버로드를 이제 통해서 그 뭐냐 러커 드랍을 하는 그것도 이 히드라가 나오는 거를 못 봤어요. 지금 이영호 선수가 선택한 것은 정면으로 들어오는 좁은 길목을 이런 식으로 막아놓고 그리고 오베럭스를 선택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뮤탄스에 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거는 일단 저그가 입장이 되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테란들이 많이 경기 운영을 펼쳐가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이재동 선수가 준비한 것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예, 스캔을 찍어보면서 지금 이재동 선수가 어느 테크를 타고 있는지 그리고 성큰 하나도 지금 안 짚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면은 네. 이영호 선수 입장에서는 아 이거 한번 가서 성큰이라도 강제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먹어지기. 자 봐봐 이거 러커드라 오버로드 위치 보세요. 그리고 히드라 이동하는 위치를 보세요. 러커드라 야 드랍을 해가면서 내부부터 부수고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네, 벽을 들어오는 걸 좀 확인했죠. 네. 오베럭처 뮤탈리스크에겐 굉장히 강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테크가 느리거든요 결정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여기 지금은 이영호 선수가 이 타이밍에 상대가 무언가 준비하고 있어요. 예, 이거 자체가 완벽하게 수비를 해. 이러면서 러커는 수비적으로 맞고 야 잘 짰다. 걸지 않았고 성큰 하나에 5시는 미끼예요. 이거 5시 멀티는 미끼. 카운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방어타워 공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정면으로 여기 태워서 자, 드랍업 됐어요. 스캔이 모자랄 겁니다, 아마. 네. 스캔이 모자랄 거예요. 정면들도 놓고 정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야, 이거는 제동이 형님이 심리전 진짜 잘 벌었다. 정리들이 연기를 잘 해줘야 돼. 그렇죠. 빠져나가 줘야지. 네. 이영호 선수가 아, 나갔구나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정면은 야 이거 통하는 그림인데? 러커드라? 야! 야! 이러면서 앞마다 일단 앞마당은 잘 막았다. 야, 그러고 이게 까먹기? 이게 노스포릭 3 해처리이기 때문에 노스포릭 3. 야, 이거 진짜 유리하다 저그가. 야, 나간 것도 싸먹었네. 이러면서 하이브. 하이브를 바로 눌렀거든요. 뒤까지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조직 글쎄요. 자, 스캔. 자, 그러면서 추가 확장이 일어나면 이대동에 야. 펀치 매우 매섭게 들어가고 있어요. 예. 오졌다 진짜. 아, 정말 빠른 드랍이라서 집중력이 필요하거든요. 정면이냐 다시 드랍이 오느냐 네.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네. 1타 1타 2피 준비 야 이거 또 들어와요 러커 드랍. 네, 스캔이 준비가 되어 있기 정면으로도 압박을 해서 스캔을 이곳에만 이곳에도 지금은 자 스캔 완성되자마자 바로 뿌렸고요. 잡고 가요. 자 본진 정리 정면으로 자, 근데 밑에 또 들어와. 네. 저 위에 엠베 깨졌어? 데미지가 좀 들어간 상황이고요. 네. 오버로드가 어디서 네, 분명히 오는지는 알고 있는데 오버로드가 어디서 오는지는 알고 있는데 그 루트를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영호 선수는 일단은 데미지를 어느 정도 입었습니다만은 앞마당 쪽에서 떨어지던 그 러커 둘을 빠르게 제거를 했었기 때문에 앞마당에서 자원 잘 때는 많이 돌리기 좋아요. 다시 드랍은 안 당할 겁니다. 예, 예. 머인맨들의 전술적 위치도 굉장히 좋았었죠. 그렇죠. 예, 저 언덕 위쪽을 돌파해야 추가로 러커 드랍을 한다고는 할 수 있었는데 좋은 위치에서 한번 커트를 해줬고요. 야, 네, 지금요. 러커가 좋아. 뭐 중간에 러커 배추가 좋아. 지금 그러는 그 개목적 개목적 스타커러커 스타러커 풀어야 돼요. 야. 2중 함정입니다. 내려가면 또 죽어요. 야, 이거 저그가 상황 진짜 좋아요. 질 수 없는 상황이야. 올라갔습니다. 상대는 지금 야, 진짜 판짝이. 그다음에 배스를 뽑을 수 있는 진짜 잘 짰다. 네, 탱크가 많이 양산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제트로는 병력을 끌어내고 있는 이재동 선수고 센터 쪽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엠베도 깨졌네. 이게 지금 정면으로 나가서 압박할 것이 아니라 드랍슛 하나 써주면 아주 좋죠. 네. 지금 상황에서 자 현재까지 공리업이 완료되어 있는 이영호 선수고 여기는 뭐 말씀하자면 그렇죠. 나와 있어요. 예, 그렇죠. 지금 가장 취약점이 드랍슛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선 드랍슛 찍었는데 드랍슛 대비도 완벽해요. 예, 드랍슛 딱 나왔고요. 양쪽으로 예, 완벽해 드랍슛이. 아, 5시 확장 하나 성공한 이후에 빠른 하이브에 디팔러가 나온다. 야 진짜 너무 잘하는데 대동이 형님. 가 되거든요. 네. 테란이 자원을 많이 먹지 못한 상태에서 디팔로가 컨슘 개발이 된 상태로 안전하게 진짜 한다면 5시 앞마당 확장도 미쳤다. 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가 그리고 있게. 봤어요. 드랍십도 스탑 노코로 걸었는데 정글링이 그걸 봤죠. 그러면 동선 예측해서 어디쯤 날아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재동 선수가 파악하게 됩니다. 만약에 지금 드랍을 성공을 해서 디팔로의 흐름을 늦추지 않으면은 포가스까지 내주게 되고 울트라를 말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야. 저도 네. 한번 좀 어긋났고 드론도 진짜 잘 됐어. 공유에서 드랍십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디팔러 네. 나와 있는 상황이죠. 네. 야 여러 번 나눠서 드랍을 할 수도 있겠고 이 드랍십을 아 죽이나 이게 다 막혀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인 거고. 그렇죠. 정면으로 이게 다 막힐 거예요. 때문이거든요. 예. 드랍십 대비가 너무 좋아서 드랍십으로 괴롭혀서 드랍십으로 괴롭혀주고 그 다음에 자신도 체제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라서 자 스커지 스커지 야. 자 그러면 아래쪽에 내려간 드랍십 자 다시 한번 이지선 다 또 이것도 막혀요. 이것도 막혀. 야 게임 터졌어 이러면 진짜 게임 터졌어요. 이용한 그 견제들이 아무 소용이 없었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테크가 늦은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단계를 뛰어넘어서 마인부터 개발을 해서 괴롭히고 그다음에 본인도 트리플을 잡을 트리플을 만들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드랍시 한 번은 통해야 되거든요. 지금 챔버를 깨든 지금 디팔러 마운드를 깨든 네. 한 번은 통해야 됩니다. 자 이번 내려주려면 병력이 오죠. 로커에다가 좀 저글링이 좀 있습니다. 네. 야 플래그도 돼 있어. 야. 전방에 슬리저 슬리저 힘이 없습니다. 이 북쪽쪽. 자 그래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도. 야 그래도 드랍십이 계속 들어가고 있긴 해요. 이거로 드론 다 잡아야 돼. 자 드론 꽤 잡는데요. 드론 꽤 잡았어요 여기서. 자 이분 잡아주면서. 자, 모두게 추가 변경 라이너스 코너 근데 진짜 영호를 않는 드랍식으로 상대방이 야 이렇게 진짜 몰아붙인다는 거 자체가 진짜 대단하다. 와 그 테크가 바뀌고 본인의 병력 조합이 바뀔 때까지 좀 시간을 벌면서 체제를 정비해야 되고 이재동 선수는 이거는 뭐 테란이 절대 못 이겨요. 가스까지 먹고 이후에 상대 체제를 진짜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야 이거는.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드랍식 기다리고 있어요. 야 계속 드랍시 쓰는데 이거 계속 막히죠. 정면 쪽에는 스탑러커 두 기가 대기하고 있고 드랍만 막으면 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예, 영호는 트리플도 뭐 없어요 이거. 올인이야 올인. 근데 다 막히고 사카스 올라가고 테란이 멀티 먹을 때쯤 경기 끝나겠다. 노커 매치 다 했죠. 자 스캔버링은 들어옵니다. 병력 들어오는 이동경도 확인했고 네. 터널 쪽에 사카스 그리고 러커 이동하면은 자 해처리만 해처리를 깨야 돼. 해처리를 그러면은 자, 자, 야 지상명령 좀 있습니다. 제어 서면서 좀 들어가는데 진짜 대단하다. 와 네 예. 자 드론을 꽤 많이 잡아줘야 되는 건데 다크소 때문에 지금 힘을 크게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렇죠. 저 위로 방향을 바꾸면서 그래도 추가 피해 주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몇 번째 드랍입니까? 끊임없이 괴롭혀서 데스를 안 찍고 드랍십을 계속 가는데 이거는 결국에 이거 소소하게 해도 카운터는 못 날려요.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만 빈집을 두드리고 있어야죠. 어떻게 돼? 카운터를 못 날려. 저그는 이미 다 쬐 거 다 쬐가지고 데스도 따라갑니다 지금. 자 지금 계속 어떻게든 끌어올려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흔들어도 대세의 지장이 전혀 없어요. 진짜 야, 반응이 너무 빨라 드랍시. 오사리 형님 어서 오세요. 보통게임은 달리 단순 견제가 아니라 거의 모든 병력을 총동원해서 지금 드랍시 이제 울트라 뜨지.
수비하면서 수비하면서 딴거 필요 없는 겁니다. 슈퍼지 소수 뽑아가며 타고 그 다음에 울트라를 준비를 해서 페라리 트리플을 먹을 때쯤 그리고 체전을 바꿀 때쯤 들어가는 어떤 그 야 그리고, 진짜 지상군에 진짜 잘한다 제동이 형이 이런 것들이 이재동이 계획 타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네. 드랍십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확장을 가져가는 그 타이밍에 좀 이재동 선수가 나오기 시작하죠. 예. 그 드랍을 많이 했고 그 드랍을 통해서 엄청난 이득을 못 보다 보니까 드럽 경력이 네. 너무 적어요. 예, 드럽 경력도 너무 아이고. 적고 그 다음에 디팔러가 여기까지 너무 안정적으로 지금은 넘어왔습니다. 야 이것도 막히지. 네, 다 막혀 이제. 경제당하는 게 없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힘이 야 배슬까지. 배슬 터졌어요. 자 여기 커널 경력 나오고. 예 트리플 한번 견제했고 요거를 럭과 정글링으로 지금은 네, 막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의 주의력을 야, 좀 계속 날리는데 계속 다 막혀 한 번을 안 통해 공격을 하는 겁니다. 지상으로 나가서 이길 수가 없거든요. 뒤따라가고 있죠. 지금 오버라도 떠 있어서 병력이 이동 경력 밑에 마중 나와 예, 있습니다. 이게 야 밖에는 공격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네. 아, 이런 경기 보통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테란으로서 힘든 상황에서 그 힘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그 방법 엄청난 숫자의 드랍칩을 사용을 한 건데 이제 진짜 이거는 진짜 너무 원사이드예요. 그렇죠. 진짜 다 떨어질 때까지 재동이 형님 판짜기가 진짜 오졌다. 저글은 포커스 가진 상태에서 분명히 정글링 찍어봤을 때 2업이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포커스를 먹은 상태에서 해철이 이제 다른 곳에 하나 더 피고 울트라를 가지고 마지막 공격 테라를 대박인데?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멀티만 무조건 먹기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적의 멀티도 두 군데는 날려버려야 돼요. 지금 네. 여러 가지 할 일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원줄이 못 가져가고 있어요. 아, 일꾼 이동하는 건지 확인했죠. 배틀. 네. 자, 여기 위치 확보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예, 몰래 확장이건 9시 확장이든 어쨌든 하나는 꼭 해야 되는 건데 이제 몰아치면은 지금 미니맵부터 이거를 막을 수가 없어. 이제 앞마당에서 막았다가는 결국 밀리거든요. 포커스가 돌아가요. 예, 결국 이제 수비하던 병력이 바깥쪽으로 나온다라는 것은 본인이 가스가 자원이 많아. 야, 제동이 형 진짜 잘한다. 와 근데 진짜 영호가 아무것도 못한 거는 야 진짜 처음 보는 거 같은데. 야 소름이다 이거는. 오만한 생각이다라는 것을 이재동이 보여줬습니다. 위치, 빌드, 선택, 운영 다 좋았습니다. 네 폭군이지요. 진짜 잘한다. 그 자리는 내 자리다. 여기서 출사표를 던지고 있어요. 예, 아 이영호 선수가 혼의 줄이었네요. 그동안 그런 강공, 그 강공에 대한 그 대비를 충분히 신경 써왔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느린 오버로드의 이 러커를 태워온다는 그 드랍 자체 그 하나를 생각 못했거든요. 그렇죠. 뻔하면 안 된다. 항상 연구해야 야, 이재동 선수 이 진짜 자체 상대방의 허리 돌리는 야 감탄밖에 안 나온다. 거든요. 이 선수는 폭군의 피를 타고 난 선수예요. 예, 와 가자. 적의 심볼 적은 가자. 네. 자 오늘 규정대로 좀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나온 이재동 선수가 완벽하게 카운터를 날리면서 이영호 선수의 공격을 무력화시켰습니다. 현재 순간 1대0 상황. 이영호 선수 한방 제대로 얻어맞았어요. 과연 그걸 극복하고 이 세트 경기에서 만회할 수 있을지 두 번째 경기 전자이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과연 여기서 이영호 선수 최종 경기의 그 펀치를 날릴 수 있을지. 이 세트는 서킷 브레이커